안녕하세요, 상대입니다. 금일은 수제로드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로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위에 쓰는 분이 없었습니다. 대량으로 만들지 않고 한정된 수량만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로드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위에 쓰는 분도 못 봤고요. 올 초 지네네만 화살초 낚시했을 때 제 옆에 제 구독자 중에 달리는 문어라는 닉네임 쓰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이 로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한번 흔들어도 보고,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뭐 그 정도의 수작업치고는 비싸지 않았습니다. 나도 요 로드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로드를 오늘 여기서 소개를 한번 해 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쉽게 말해서 보급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고급형입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로드는요, 휴스크래프트. 아마 이때쯤 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워낙 유명한데 일반적으로 메이저 로드 회사들에 비해서는 많이 인지도는 없습니다. 근데 제품을 한번 접해 보신 분은 거의 컬렉션 식으로 다 모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괜찮은 로드라고 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제품이 없어서 뭐 다른 5종들은 아직은 제가 체험해 보지 못해서,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로드는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로드 케이스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휴스크래프트. 요 멜빵끈 있고요, 손잡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삼각 관보다는 옆으로 지퍼 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게 꺼내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안쪽에 보면 칸막이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로드에 따라서 칸막이가 세 칸, 오절대가 있기 때문에 다섯 칸, 칸막이 칸을 이렇게 다섯 칸으로 나눈 것도 있겠죠. 제가 네 칸까지 나눠진 거는 로드 케이스를 봤는데, 솔직히 오절대는 짧은데 안에 내용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 로드가 다 품절이 나가지고 지금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막 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매물이 안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로드는 휴스크래프트에서 나온 763 UL대입니다. 이 UL이라면 대충 가문 옷이죠. 볼락 화살촉 호래기 낭창한 팁을 필요하는 그런 어종에 맞습니다. 반으로 접은 길이가 일단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762가 돼야 되지 않느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팁이 부드러워요. 휴스로드의 장점을 보니까 카본 함유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탄성이 좋고 무게가 가벼운데, 대신 순간적인 이렇게 충격 이런 거는 조금 약해요. 원래 카본의 함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더 소중하게 쓰게 돼 있잖아요. 아껴 쓰고, 뭐 D사나 S사 로드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 하니까는 막 안 휘두른단 말입니다. 아무튼 요 블랭크에 카본 함유율이 높아서 로드가 탄성이 좋습니다. 에바 그립. 요 전 모델은 아까 말한 제가 달리는 문어 로드는 이 모델 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릴시트가 다릅니다. 에바로 안 돼 있고 삼각형이 비슷하게 돼 있어서 더 멋져요. 지금은 에바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763이냐? 여기 앞부분에 팁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부드러운 거죠. 여기에 팁을 추가로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약간 하드한 팁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꼽아주시면은 이 로드는 이제 아직 로드가 됩니다. 쉽죠? 아직 로드는 무르지 않지 않습니까? 입질 감을 탁탁탁 느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경질이죠, 아징이. 그러니까 로드 하나로 호래기, 볼락, 전갱이, 고등 뭐 다 할 수 있어요. 요 팁은 따로따로 구매가 되니까는 필요하신 만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휴스 크래프트 763UL 호래기 화살촉 볼락에 사용하는 로드입니다. 립스틱 부분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죠. 이게 제품에 나오는 그 기간의 시리즈마다 그립이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 끝을 보시면은 밸런스 웨이트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요 무게를 뭐 늘릴 수도 있고요. 자기가 낚시하는 스타일에 맞게, 안 그러면 사용하는 일에 맞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바위는 6에서 16LB, 06에서 28g. 저 같은 경우에는 볼락로드로 한치까지 했으니까요, 이번에. 이 제품은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왜 고급스럽냐? 안에 들어간 재료가 다릅니다. 이 제품은 713입니다. 모델명은 T713B. T는 토르자이틀링을 말하는 거예요. T는 티탄 가이드의 토르자이틀링. 가이드 가격만 해도 비싸죠. 보급형 수준은 훨씬 넘어섰죠. 지금 휴스에서 나온 볼락대 중에는 이게 제일 고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모델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예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건데, 뒤에 요새 그 소위 가마가츠 소위처럼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무게를 최대한 이렇게 줄였어요. 카본 리시트 그립도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마개까지. 이 로드도 마찬가지로 713입니다. 713 숫자가 3으로 끝나니까는 앞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것도 여분으로 하나 더 뒤에 마개죠. 마개 여분으로 하나 더 하고 거기에 상황에 맞게 35L과 35SS 로드 한 대 가지고 그냥 두루두루 다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빅게임이나 큰 어종을 상대하는 로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리만 기본적으로 갖춰지면은 충분히 앞에서 팁만 바꿔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무게도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로드들은 예약을 받거나 선주문을 받아서 만드는데 기간이 좀 이렇게 걸리겠죠. 공장으로 막 이렇게 기계로 가공하는 게 아니니까는. 그리고 그 기간에 제작을 하고 판매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는 이 로드는 없습니다. 다른 스타일로 바뀌거나 아니면 중고를 구해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로드입니다. 국내 아직 인구가 많이 늘었죠. 보통 보면은 하이엔드로 소아렉 슈튼 그리고 34 로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로드와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로드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713B 여기 끝에 보면은 이렇게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본으로 참 예쁘게 만들었어요. 여기도 리시트도 카본으로 무게를 많이 경량화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티타늄 프레임에 토르자이트 링, 뭐 이것만 해도 낚시를 아시는 분들은 가격이 대충 나오시죠. 후지라고 적혀 있고 티타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길이도 713이니까 뭐 아직 로드로 쓰기도 딱 좋습니다. 조금 더 짧은 로드도 나오는데 뭐 저는 일단은 좀 두루두루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팁은 이렇게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아까 좀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아징하고 할 건데 팁런에도 저는 볼락 로드를 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포항 한치를 갔을 때 볼락 로드로 그때 한치를 잡았거든요. 볼락 로드는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세게 탁탁 채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U자로 이렇게 휘지 않는 이상 부러지지 않아요. 데미지를 먹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잘 안 부러집니다. 즐겨요, 생각 이상으로. 요 두 로드에 대해서 지금 힘사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생각 이상으로 심합니다. 피해 현장이 제대로 복구가 되기 전에 또 비가 내리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이번 장마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